왜 한국은 투자를 하지 않을까? 전 두 가지 이유를 봐요. 첫 번째, 한국은 대통령 임기 말에 그룹사들의 투자가 늘어나 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게 지금이죠. 네. 내년 3월 이후에 한다고 발표해도 내년 하반기나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한국과 경합구도에 있는 글로벌 국가들이 어딜까요? 중국, 일본, 대만 이런 국가들이죠. 네. G2의 분쟁이 새로운 공급망을 만들고 한국은 그 공급망의 핵심 중간재를 납품하는 국가예요. 근데 대만과 일본은 정확한 라인이 있죠. 미국. 네. 한국은 어디에 대한 선택을 결정하기가 되게 어려운 구간이죠. 근데 저는 우리나라 그룹들의 최근의 투자 동향을 보면 미국으로 확정적으로 투자를 늘리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중국이 올라올 때 한국에 대한 상대적인 매력도 부각될 가능성이 커요. 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컨텐츠 신과 함께 오늘도 아주 스페셜한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김프로입니다. 네. 자, 저희가 요건 이제 시리즈가 되는 거죠. 그렇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신한금융투자의 박석중 위원과 함께. 네. 사실 지난주에 했어야 되는데 네. 박 위원이 사내 또 뭐 이 코로나 관련해서 네. 네. 그래서 안전빵으로 하자 그래서 네. 조금 미뤘다가 네, 여러분 이번 주말에 네. 보시게 됐습니다. 자, 다시 찾아주신 우리 박석중 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빨리 나온다고 했는데 네. 늦어졌습니다. 아니, 박 의원은 여기 오실 때는 옷 같은 거 있잖아. 네. 조금 칙칙한 색깔 이런 거 좀 입어줘요. 후줄근한 거 있잖아요. 후줄근한 거. 집에서 재를 좀 안 입는 거. 안 그래도 뽀사시한데 그 아. 색깔을 또 이렇게 아, 나이 들어 보이신다는 분들이 있어서. 우린 뭐가 되는 거예요. 아, 진짜 배려심이 없으셔. 우리 박석중 의원님이. 죄송합니다. 네. 사과 받아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박석중 의원님과 함께. 또 이렇게 징징대나 우리가? 아니, 너무 차이 나니까요. 자, 일단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 쭉 이어 얘기를 해주시는 건데 네. 지난 시간 또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들으셨더라도 아니, 그렇기도 하고 지금 네. 장이 네. 그 2주 전하고도 좀 분위기가 상황도 달라졌죠. 사뭇 달라. 그래서 네. 그냥 그 글로벌 포트폴리오 들어가기 전에 네. 우리 시장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 아, 톤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 시장 어떻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디어유? 요즘 아침마다 네. 전화가 되게 많이 와요. 요즘 아침 일정이 많은데 네. 전화를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비슷한 한숨을 쉬세요. 판매자분들도 네. 개인 투자분들도 PB 팀장님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상대적인 박탈감이 되게 큰 거죠. 제가 2주 전에 나올 때만 하더라도 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가는 구간에서 한국이 디커플링되는 아쉬움이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이 빠지니까 같이 동조화되는 현상 자체도 나오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주식의 순환매를 따라가기도 되게 어려운 상황인 것들이고 손이 안 가는 종목들이 이제 큰 장세를 펼치고 있는 네.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투자자분들이 불편하실 텐데 네. 조금 넓게 들여다보시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난 한 달은 사실 위험을 선호하는 마켓은 아니었어요. 미국 증시가 강세였던 건 분명한데 난 US라고 그러죠. 신흥국들이나 나머지 국가들은 주식시장의 가격 조정이 진행됐었고 외환시장에서의 달러나 그리고 원자재 가격들이나 네. 금리 모두가 사실 위험을 회피하는 구간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상대적인 박탈감에서는 조금 자유로우셔야 된다라는 것들이고 두 번째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라는 거예요. 네. 근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들에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리냐면 험난하지만 내년도 경기 확장으로 안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에서 험난함의 기준을 어떻게 잡았냐면 네. 9월부터 심화됐던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 그린플레이션에 관련한 우려들이 통화정책과 기업의 이익에 아직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연말에 통화정책 정상화, 조기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들이나 그리고 기업 실적에 관련한 우려들을 겪어나가야 되겠다라는 것들인데 제 예상보다도 조금 빠른 시계열에서 미국의 물가도 급등하고 중국의 생산자 물가 보셨어요? 어우. 13% 정도 올랐는데 나 처음 본 것 같은데? 그렇죠. 저도 통계 이래가 거의 처음인 정도의 수준인 게 뭐냐면 네. 생산자 물가를 뜯어보면 네. 원자재 가격은 60% 네. 중간재 가격은 30% 완성재가 이제 10% 정도 상승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급등하는 현상 자체가 만들어졌고 미국도 근원물가나 소비자 물가 모두가 전월 대비해서 거의 역사적인 수준으로 오른 네. 그림이 이어지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러한 불확실성들이 가격에 대한 부담을 와중시키는 그림인데
문제는 다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언제 완화될 수 있냐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왼손 오른손 다 써야 되겠네요. 지금은 수요가 올라오는데 공급이 빠지는 현상은 아니에요. 수요가 올라오는데 공급이 그걸 못 따라가고 있는 네. 현상들이 가중되고 있는 그림인데 주식시장은 이게 확연히 완화되면 그때부터 주가가 반등을 하는 게 아니라 개선의 시그널을 보이는 구간이 나온다는 거죠. 네. 저는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수요. 연말 쇼핑 시즌과 지금의 병목 현상들이 심화됐던 건 저는 1월 정도가 이제 정점에서 병목이 조금 완화되는 그림이 보일 거고 내년 1월 그렇죠. 그리고 공급 관련한 부분도 이제 그 비슷한 시기에서 이제 생산 확충들이 진행되는 스케줄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연말 연초가 마냥 시장이 편하게 가격 조정 이후에 반등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불편한 이야기를 이제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험난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주요 이벤트로 보면 이렇게 올라갈 거라는 물가 그리고 이렇게 하락할 거라는 이런 물가의 전망을 페드는 트랜지토리라고 일시적인 그림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이런 경로로 변화되고 있는 거죠. 이제 더 완만한 그림에서 상단이 높아지는 그림이겠죠. 그러면 통화정책 경로가 변화돼야 될 텐데 12월 FOMC에는 점도표의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네. 네. 그래서 10월 달만 하더라도 내년 연말에 금리 인상할 거라는 게 지금 두 차례가 메인의 컨센서스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12월 점도표 FOMC가 되겠죠. 그리고 1월이 되게 되면 이제 지금 비용이 상승하는 요인들이 실적에 반영되게 돼요. 그리고 그때가 1월이 4분기 실적 발표죠.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시점이겠죠. 그게 이제 둥첩돼서 나오는 것들로 보면 1월까지 시장의 변동성은 좀 심화될 수 있고 특히 제가 국내 증시에서 저번에 좀 불편한 이야기를 드렸죠.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를 빨리하는 구간에서 신흥국을 언더웨이 탈 거고 그 언더웨이 된 신흥국 내에서도 제조업보다는 원자재 애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외국인이. 그러니까 이런 환경들이 그때까지는 조금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순환매 장세가 조금 지속되는 관점의 변화가 나타날 거고 가격 조정은 다행히 한국은 먼저 좀 반영을 했기 때문에 2900포인트 정도가 하해할 순 있겠죠. 이미 목전에 와 있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리커버가 가능한 정도의 지수 때까지는 내려온 건 그나마 다행이다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뚜렷한 전략을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비를 피할 수 있는 우산이 뭔지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비가 온다 이거죠. 그렇죠. 이제 비가 이제 폭풍우가 몰아치고 부슬비가 내리더라도 이제 그 비를 피할 만한 그림이 필요할 텐데 첫 번째로 재료가 소진된 자기 포트폴리오들은 사실 현찰화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안전한 주식들을 찾을 거라는데 시장이 흔들리는 구간에서 안전한 주식은 없을 텐데 그래도 모멘텀이 있는 주식들에는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NFT나 뭐 메타와 같은 이런 업종들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음식료 업종이 코스피보다 밸류가 조금 싸 보이는데 괜찮은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격 상승에 대한 모멘텀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이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 해도 될지 모르지만 임기 말에 대부분 식품료 가격의 상승에 대한 이 공간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미국도 지금 저희도 펩시코 같은 것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미 가격 상승을 대부분 전가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통화정책의 스킴에서 재정으로 조금 넘어가는 듯해요. 우리나라 산업재 주식들 좀 새롭게 봐야 될 텐데 10월, 11월이 수급적으로 우리나라 조선업종들에게 좀 불편한 게 많아요. 삼중도 그렇고 대조도 이벤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벤트를 맞으면서 조선업종이 꽤 괜찮은 장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몇 안 되는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글로벌하게도 건설 장비나 건설 업종들이 최근에 주가가 괜찮거든요. 네. 그쪽 업종들이 아마 개인들이 손이 안 가는 주식들일 텐데 그런 업종들이 생각보다 괜찮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라는 거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네요. 네. 일단 그 위험 회피 말씀 내용이 이제 많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하나하나 이제 받아 적으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일단 하여튼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달리 안 좋았던 거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위험 회피를 하다 보니
안정적인 선진국으로 가고 우리 같은 신흥국으로 안 왔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수요와 공급의 괴리가 대략 한 12월, 1월 요쯤에는 아마 붙을 것 같다. 지금은 수요가 높고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는데, 그거 대충 만나는 지점이 한 12월, 1월 연말 연초. 네. 그쯤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지금 대부분의 이제, 악재가 네. 이제 연말 연초에 몰려 있으니, 네. 뭐 이 구간에 대해서 한국은 밸류에이션 반영을 하긴 했어요. 네. 하지만 시장이 의미 있게 돌아서긴 되게 어려울 거라서 그 구간에는 변동성이 커지고. 그렇죠. 네. 비를 피하는 정도의 전략 정도. 비 피하는 우산이 현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요? 현찰도 나름 확보할 필요가 있겠죠. 저희도 지금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현찰이 한 13% 비중 정도가 돼요. 13? 네, 꽤 높은 수준이죠. 네. 개인들은 그보단 일반적으로 좀 더 높겠죠, 그죠? 그렇죠. 적어도 네. 20, 30 이상 정도. 재료가 소진된 기업들이나 테마들의 레버리지를 가득 채워서 시장의 변동성을 감내하지는 말라라는 이야기를 감히 네네네.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1월까지는 네. 네. 대신 조금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 쪽은 음식료, 조선, 건설 요 네. 정도가 손이 안 가는 주식들이 네. 생각보다 괜찮은 모멘텀이 건설 장비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있어? 있죠. 저는 올 섹터 포트폴리오잖아요. 모든 섹터마다 모든 섹터마다 다 그럼요. 있어. 네. 제가 웃긴 했지만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아 그러고 보니까 웃었네 말씀드리고 아니 예전이랑 너무 달라서요. 정프라님 뵐 때마다 옛날에 시멘트 하나 했잖아. 네. 아, 그때도 참 뵀었죠. 네. 올 섹터입니다 저는. 네, 네. 아유, 드디어 이제 일취월장 레벨업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레벨 자산도 같이 늘어나셔야 되는데 아 그것까지는 이제 다음 레벨에서 종목수만 늘어나 네, 추구하고 있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우리 시장 그렇게 이제 보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 시장 연말에 이렇게 이제 대응하시면 어떨까 정도를 이제 간략하게 네. 설명을 좀 주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글로벌 포트폴리오 쪽으로 가야죠. 네, 뭐 오늘은 사실 저번에 시장 환경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차트 좀 보여주시면 네. 3분 정도만 투자해서 짧게 정리를 하면 네. 네. 제가 지금 눈앞에 불편함을 이야기하지만 중기적인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갈아본다면 내년도는 험난하지만 경기가 확장의 단계로 넘어갈 거다. 안착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고 지금 보시는 차트가 뭐냐면 과거 미드레이트 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하는 올해와 내년 정도의 사이클에서는 네. 주식에서 채권과 현철러의 자금 이탈을 가져갈 만한 변동성도 가격의 조정도 나타난 장세가 거의 드물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러한 경로를 예상하는 가장 큰 요인은 험난하다는 이야기가 저희가 연말 연초에 겪어야 되는 공급 부족 현상들이 자산 가격에 반영돼야 되는 그림을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공급과 확충되어야 되는 기업의 생산 활동들을 감안을 한다면 네. 하반기까지는 투자 확대가 나오고 경기 확장에 안타깝을 만한 경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저희가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내년에 돈을 벌어야 될지가 오늘 제가 다뤄야 되는 핵심 주제겠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드릴 텐데 한 가지만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네네. 요즘에 자금 집행 기관들에게 세미나를 다니면 맨 끝에 박 의원 네 생각이 다 틀릴 만한 리스크는 있어? 산재해 보이는데? 작년에 안 물어봤어요? 작년에도 물어보셨죠. 근데 올해만 올해 특히 더 많이 물어보신 것 같아요. 다 틀릴 가능성?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오늘 김프로님이랑 끝나고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조금 이제 좀 자주 나와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장의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 저희가 한 가지 뷰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또 몇 달 뒤에 나오고 이러면 중간중간에 변화되는 관점에서 그래요, 시장을 못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때 여기서 해. 매주 목요일 아침 확정. 아, 그 정도는 안 돼요. 아, 왜? 아, 위클리 정도는 돼야지 자주지 뭐 그러면. 자. 네. 아, 너무 좋아서 그래요, 저는. 어쨌든. 썰스데이가 매우 기대됩니다. 당황해. 네. 네. 금요일? 리스크를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네네. 것들인데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시면 전 네 가지 이 내년에 이 네 가지의 변화들이 되게 위험한 변수라고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가 정세 정치에 대한 불안들을 항상 갖고 있죠. 그리고 이 정세 정치에 대한 불안은 G2를 중심으로 진영이 바뀌는 관점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 변화는 아래에 있는 중국에 대한 불안 요인들을 가중시키는 것들이고 네. 중국에 대한 불안 요인이 가중되면 수요에 대한 리스크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겪고 있죠. 공급난의 문제가 또 심화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수요와 공급난의 변화들은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이 리스크들은 아주 상호간의 복잡한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근데 넌 왜 이 구간에서도 경기가 확장 단계에 올 거라 그러고 주식을 여전히 비중을 유지하라는 이야기를 하냐라고 이야기해보면 저는 G2의 분쟁 전선이 완화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틀을 깨트리는 결정을 하는 가장 큰 변수가 미국인데 네. 트럼프 이후에 바이든의 현재의 국면에서는 이게 위험부담이 큰 그림이죠. 왜냐하면 미국으로의 공급망을 변화시키고 중국을 누르기 위해서 했던 정책들에 대한 반작용을 미국이 지금 그대로 겪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도 물가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되고 공급난 차질에 대한 부담을 겪게 되고 경제정책에 대한 실패가 바이든의 지지율을 계속 깔아먹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간에 밸류체인에서 중국을 묶고 그걸 가져갈 수가 없는 변화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 이러한 리스크들이 완화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일정 부분의 이상을 넘어서는 규제로 확대돼서 우리가 우려하는 그림으로 발생되는 그림이기보다는 이제는 상대방을 겁박해서 나의 실익을 얻기보다는 공급망이나 투자를 확대해서 여기에 대한 투자를 늘려서 실수요를 창출하려는 정책으로 갈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크지 않을 거라고 봐요. 간헐적으로 우리가 겪어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한 우려감들은 모니터링은 해야 되나 올해보다는 조금 더 나은 환경이 연출되고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경제에는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가정인데 이건 저희가 생각이 바뀌거나 변화가 있어야 될 정도의 이야기가 나온다면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긴 하겠지만 우선 그 관점에서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디서 돈을 벌어야 되는 이야기를 할 텐데 네. 이게 약간 저희의 이 트레이드 마크였어요. 자산 배분을 하는 전략. 근데 이 사사 보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년도에 강조드려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보통 자산 배분을 할 때는 8개의 국면을 나눠서 보거든요. 그 8개의 국면을 나눠서 보는 게 좌측에 보시면 성장과 물가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이게 이제 투자 확대가 나오고 신용이 늘어나는 사이클이냐 마냐라는 걸 보는 것들인데 그냥 요지만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는 경제 성장률이나 기업의 이익 증가율의 모멘텀이 둔화되지만 여전히 경기 확장의 단계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갖고 가야 되는 구간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익 성장률이 높아 금리가 올라오는 게 높아라는 균형감들을 맞춰가야 되고 자산별로도 물가와 경기에 민감한 자산들이 좋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죠. 이 이야기가 잘 안 와닿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주얼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이건 정말 저희 나름의 친절함을 더한 것들인데 이건 뭐예요? 되게 복잡하죠. 지금 보시고 있는 차트가 네. 왼쪽 상단에서 보시면 과거 경기가 현재의 흐름과 유사한 경로로 갔을 때 첫 네. 번째 그림은 어떤 자산들이 수익률이 좋았냐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시장이 갖는 질문을 여기서 풀어드리면 주식 팔아야 되는 질문이 핵심이죠. 요즘 자금 집행 기관들은 뭘 가장 많이 고민하는 줄 아세요?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되나? 그대로 가져가야 돼? 그게 맞을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 아까 제가 사사분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잡았는데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지 않아도요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구간 내에서는 주식보다 채권이 유리하죠. 그리고 주식보다 주식이 현찰보다 유리한 자산이 분명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장이 우려하는 그레이트 로테이션, 주식에서 채권으로 주식에서 현찰로의 방향성이 나타난 사례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32초에 저렇게 복잡한 그림을 제가 좌측 아래에 나타놨는데 그럼 자산별로 어떤 게 좋았냐? 주식이 제일 수익률이 좋았어요. 연율화를 해서 보더라도. 그리고 이 확장에서는 선진이 신흥보다는 수익률이 좋았어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올라서 들어가긴 좀 불편해 보이긴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원자재 가격 그리고 원자재라는 자산이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오면 배당주들이나 리츠를 팔아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 구간에서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일들을 갖는 자산들에 대한 시장의 선호가 높았다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에서 저희는 그거를 봤죠.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나왔던 사례는 전무하다라긴 그렇지만 주식은 여전히 선호되어 왔고 그 안에서 선진에 대한 비중은 높았다. 그래서 월가 아이비들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내년도 선진 좋다. 그 안에서 미국이 최선호다. 저희도 다른 이야기를 갖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스타일 전략인데
어떤 게 좋았냐라고 물어보면 요즘에 네. 또 한 가지 많이 들는 질문이 성장주 이대로 가져가도 돼요? 이제 가치주 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두 가지 의견들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약간 무의미해 보여요. 왜 그런지는 뒷부분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내년도 주도주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내년도 주도주에서 지금 다 똑같은 이야기할걸요. 지금 좋은 주식들만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연말에 좋았던 주식이 내년에 시장을 흔드는 주도주가 됐던 사례는 드물어요. 메가 트렌드가 아니라면 정말 빵과 같은 이런 추세를 만들어내는 주식이 아니라면 눌려있던 애들이 좋은 거죠. 왜냐하면 시장은 경기 국면에 따라서 종목들이나 업황들이나 테마들이 항상 바뀌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 팩터에서는 어떤 애들이 좋았지라고 이제 제가 33페이지 설명한 건데 그냥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저는 제 자료로 봐주실 거라고 믿어요. 네. 그리고 다시 보시면 그 느낌이 올 텐데 첫 번째로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구간에서 가장 특징적인 건 업종별 차별화가 되게 심해집니다. 지금은 지난 1년은 얘는 30% 오르는데 얘는 5%밖에 못 올랐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게 되면 차별화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모멘텀 팩터들이 되게 큰 영향을 미쳐서 판단 기준으로 본다면 모멘텀이라는 인덱스가 가장 좋았고요. 두 번째로 뭐가 좋냐면 물가가 올라요. 물가가 오르면 경쟁이 치열한 산업들은 판가에 정가하기가 어려워요. 네. 근데 경쟁력이 있거나 경제적인 해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판가에 정가하죠. 이런 기업들은 뭐가 좋으냐면 장기적으로 ROE나 영업이익률이 높아요. 근데 그런 애들을 주식시장의 분류는 퀄리티라고 이야기해요. 네, 네. 퀄리티 주식들. 네, 지금 좌측에 보시는 주식들이 수익률이 제일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뒷부분에서도 이야기할 텐데 성장주가 금리가 올라오면 떨어져야 되냐라는 질문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안 봐요. 왜냐하면 내년에 성장은 확연하게 떨어질 겁니다. 내년에 성장이 기해집니다.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학습효과가 있으니까. 올해와 같은 성장을 못 만들어낼 텐데 차별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애들의 미국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2% 초반까지는 이것도 아참 멀었죠. 추세를 변화시키는 동인이 아닐 거라는 거죠. 금리와 성장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건 내년에 이 팩터로 간다라고 이야기하면 올해랑은 전혀 다른 전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이클 이야기를 제가 안 드릴 수는 없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그날 정품 질문하셨는데 제가 길게 답변을 못했어요. 제가 뒷부분에 또 준비하시는 분이 있는데 설명을 드리진 못했는데 네네. 인플레이션 했지 저희는 자산 배분에서 올해 세 가지를 강조드리거든요. 주식 편입비를 줄이는 건 기회비용이 있을 거다. 그런데 이 주식은 차별화의 양상에서 네. 작년과 다른 내년을 준비해야 된다. 올해와 다른 내년을 준비해야 된다는 그 차별화 전략들이고 세 번째가 여전히 인플레이션 해지에 대한 비중을 가져가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연말 연초가 그래 보인다라는 것들인데 인플레 해지 그러면 유가를 사야 되고 천연가스를 사야 되고 석탄을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사실 저희도 거기 비중이 많았었고요. 근데 가격이 이만큼 올라가게 되면 이러한 자산들을 가져가는 것들이 위험 해지에 대한 요인이냐면 위험을 더 배가시킬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희는 어떤 걸 강조드리냐면 원자재 내에서 굳이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지금은 공급보다 수요에 대한 지속성이 되게 강한 업종들을 보셔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사실 에너지 중에서는 원유가 여기 유가가 여기 들어갈 거고 네. 산업금속 내에서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리들이나 뭐 알루미늄과 같은 공급은 여전히 타이트하고 공급이 늘어나는 탕성은 제약적인데 갈 수 있는 애들.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적으로는요. 여전히 농산품과 목재는 기후변화 관련한 부분에서 되게 귀한 커머디티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가격이 좀 많이 빠져서요. 이쪽 자산들은 인플레 헤지와 알파의 수익률을 내기에도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인플레 헤지의 핵심 요지는 뭐냐면 원자재 자산보다는 주식이 매력적일 거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에서 수혜를 받는 자산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에너지 업종들이 여기 들어갈 거고 네. 에너지 업종들은 유가가 빠지면 빠지지 않아? 지금 에너지 업종들이 최근에 배당주에 대한 매력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캐시를 기존 화석에너지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와 수소와 관련한 부분에 투자를 하면서 기업의 사업구조가 바뀔 수 있는 매력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은행주인 것 같아요. 은행? 네. 은행주? 네.
저는 우리나라 한국도 마찬가지고. 아, 그래요? 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은행주들은 저는 내년에 론 사이클, 그러니까 대출이 늘어나는 사이클에 진입할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은행주는 금리 상승에 대한 매력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마진이 늘어날 수 있어서 전통 소매 금융 업체들까지도 좋아를 합니다. 내년에 대출이 늘어나요? 그렇죠. 만약에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이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다음 우리 정부가 뭐 대출 줄이라는 거. 그렇죠. 한국은 그럴 수 있죠. 근데 글로벌하게 보면 론이 가장 많이, 대출이 가장 많이 확대되는 시기는요, 금리 올라가는 사이클입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금리는 여러 가지를 반영하는데 수요가 좋은 걸 반영하죠. 뭐 그럴 수 그렇겠죠. 네. 그리고 투자 사이클은 경기의 확장 단계에 선언합니다. 경기가 이제 조금 좋아지기 시작할 때는 가동률을 늘리지 생산 설비를 늘리진 않거든요. 네. 예전 자료에서는 있어요. 과거 그림에서 금리와 기준금리를 그려보면 금리와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사이클에서 대출이 가장 빠르게 들어와요. 딱 안 그랬던 사이클이 한 번 있어요. 미국이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금리를 올렸던 사이클에서는 대출이 못 늘어났어요. 이때는 디플레이션이라 여전히 글로벌에게 공급 과잉을 해소하는 시기였는데 네. 전통적인 사이클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네. 은행 이런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괜찮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배당 리츠도 이제 마치 리츠의 전도사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전히 매력적이에요. 저희가 올해 수익률의 상당 부분을 여기서 가져가고 변동성도 이걸로 줄이는 것들인데 금리가 그래서요. 미국 10년물 기준으로 3%를 가나요? 4%를 가나요? 옛날 사이클이랑은 다르다니까요. 여전히 2% 초반에 장기물 금리가 막혀있다면 리츠에서 만들어내는 4%, 3%에 대한 수익은 아주 희소하고 귀중한 일들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중을 가져가면서 내년은 종목 하나를 잘 잡아서 인생을 바꾸려는 투자자분들이 성공하실지 모르겠지만 내년도는 안정적으로 기대 수익률을 확 낮춰서 시장에 대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인플레 헤지에 대한 저희는 20% 정도로 가져가려고 항상 노력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네네. 내년도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라는 질문에서 이제 국가 전략 이건 국내랑 같이 맞춰서 드리면 되겠죠. 선진국이라며요. 그렇죠. 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월가 아이비들이랑 저랑 크게 다를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사람들 뷰를 베끼는 건 아닌데. 저희도 이제 나름의 모델을 가지고 보는데 과거 이제 지금 제가 강조하는 미드레이트 사이클 이 사이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별로 재미가 없어서 경기가 이제 확장의 단계에서 이런 구간을 그냥 이 올해 내년을 겪어야 되는 사이클이라고 보면 네. 이 구간에서 항상 선진이 아웃퍼폼을 해왔고 과거의 추세랑 지금이 크게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이 경기 확장 단계에 들어가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금리를 올려야 되죠. 네. 그러면 자금을 조달을 줄여야 돼요. 그러면 신흥국에 들어와 있는 달러 자산들이 유출을 하게 되죠. 그럼 신흥국이 달러를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는데 조달 못한 애들이 돈이 유출되니까 신용 위험이 같이 겪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국의 헝다 사태는 조금만 들여다보면 서브프라임과는 완전 다르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매니저들이 흔들리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선진에 대한 우위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거 가지고 수익률 엣지를 둘 수는 없을 거예요. 저는 내년도 펀드 매니저들, 특히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의 수익률의 나래비를 결정하는 건 신흥국을 어떻게 담았냐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담았냐? 네. 왜냐하면 원래 전통적인 경기 사이클, 저는 사이클이라는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네요. 근데 전통적으로 신흥국은 델타 변이가 아니었다면 올해 4, 5, 6 정도가 아주 강한 반등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델타 변이 때문에 오히려 선진의 경기 모멘텀이 신흥으로 넘어가야 되는 구간에서 선진이 상대적인 우위를 보였던 것들이요. 그 안에서 이제 선진은 리오프닝을 하는데 신흥은 봉쇄를 해버렸던 거죠. 네네. 근데 갈 때 못 갔던 종목들이 나중에 어떻게 가냐면 결국은 지가 할 길을 갑니다. 제가 아까 너무 티피컬하게 12월은 이래요, 1월은 이래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참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 안 하면서 할 줄도 아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신흥국들은 차별적으로 좋아질 놈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모멘텀을 어떻게 보냐면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해자되고 있는 이슈가 가격에 반영됐다면 네. 악재를 맞아야 추세 전환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월, 12월 정도에 신흥국이 지금 맞아야 될 악재를 이미 상당 부분 가격에 소화했다면 그 이후의 언더슈팅은
기대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여기 이제 그 차트를 보여주시면 이거는 그냥 킵할게요. 저기가 어떤 모델들을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국가들을 뽑아내고 있는지를 적었어요. 네. 근데 이거 다 보면 이제 힘드실 테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선진을 당연히 1등급으로 놔야죠. 미국을 최선으로 둡니다. 네. 근데 신흥국에선 누가 좋을까? 저희는 저희가 생각하는 모델의 정성적인 평가를 더하면 한국, 중국, 러시아가 좋아 보여요. 한국, 중국, 러시아. 아, 이거 골 때리는 거죠. 이게 손이 안 가는 주식들을 좋게, 좋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저희 모델이라면 손이 안 가요. 손이 가요. 외국인 관점에서. 아, 외국인 관점에서. 네. 중국을 지금 담기도 어렵잖아요. 네.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리스크가 중국 어떻게 되냐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런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내년도에 기대 수익률이 미국보다 높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점검해야 되는 이유들이 있겠죠. 중국 이야기는 뒷부분에서 좀 드리고 한국 이야기를 조금 더 붙여서 이야기를 하면 네. 제가 다음에 저희 그 국내 전략을 하시는 저희 파트의 노동길 팀장인데 한번 꼭 모시고 싶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어떤 걸 강조하냐면 지금 차트를 강조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저도 이 차트를 보니까 코스피의 장기 추세선을 회색으로 그었어요. 그 안에서 이제 편차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호황과 침세의 라인업을 잡은 거죠. 지금 한국은 어디 있냐면 이 호황 국면이 이제 깨지는 국면으로 장기 추세에 다시 수렴하는 조정이 나올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몇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수급의 환경과 투자의 환경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수급은 보시면 45페이지 좌측 차트 보실래요? 이게 외국인인데 무슨 생각이 드세요? 나갈 만큼 나간 거죠. 근데 추세적으로 들어오려면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비를 피하는 종목으로 왜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생각하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비를 피하기보다는 코스피와 유사한 관점의 변화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피 대비 엣지를 보일 수 있을 때 무슨 변화가 나왔냐면 저는 이 투자 사이클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제가 저번 방송 때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왜 투자가 내년에 나올 거라는지 제가 확신하는지에 대한 그림인데 좌측이 이제 재정정책이에요. 네. 지금 재정정책 하면요. 미국이 지금 천문학적인 돈을 풀잖아요. 무슨 생각 드세요? 쟤들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저러냐 이런 생각 하시죠. 근데 정책이 비양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경제 규모 대비로 보면은 2차 세계대전 정도의 돈을 푼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경기의 확장의 단계에 안착하지 못하고 완전 고용을 이루지 못하고 경기가 꺾여버리면 수단이 없죠. 장기 침체를 겪어야 돼요.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하죠. 네. 그래서 IMF를 비롯해서 주요국들이 내년이 아니라 후내년까지 재정 확장을 가져가게 되죠. 근데 재밌는 건 이 재정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복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자신들의 공급망 구축을 위한 인센티브예요. 근데 그게 미국과 중국이 같아요. 방향성. 유럽도 따라가고 있고. 네. 그 정책이 있는 구간에서 이제 가운데 차트. 기업의 현금 흐름이에요. 저 차트 한번 자세히 보세요. 코로나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기업의 캐시가 그리고 기업 자산 내에서 현찰의 비중이 저렇게 올라와 있어요. 저게 어디로 갈 것 같냐는 거죠. 저는 캐펙스 증서로 갈 가능성을 되게 높게 봐요. 왜 그러냐면 심플하죠. 공급이 부족해요. 그리고 수요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첨단 산업은 내년도가 올해보다 훨씬 더 가파른 침투율 증가가 나와요. 전기차는 안 그럴 것 같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그린과 관련한 부분에서 정부의 규제와 인센티브와 투자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네. 빚을 내서 하는 게 아니라 캐시를 통한 그림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그 그림이 나오면 투자 사이클 이걸 이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못 믿겠는 거예요. 10년 동안 이 사이클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이 나온다라고 치면 한국이 재평가돼야 되죠. 왜죠? 한국은 글로벌하게 중간재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높은 국가예요. 그리고 중국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거겠죠. 네. 장기적으로 사회의 변화와 맞춰서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 혹은 아니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들어보시면 아무래도 많은 도움과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중역들이 많이 들어야 될 강의인 것도 그것도 맞지만 저보다 어린 친구들, 취준생 친구들한테도 이런 강의가 도움이 될 거라고 투자 관점, 본인만의 관점을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관점에서 지금 차트를 보여주시면 첫 번째 선진국의 캐펙스가 늘어나게 되면 차트 보이시죠? 한국의 캐펙스도 따라서 움직입니다. 후행적으로. 그리고 제일 우측 차트를 보세요. 제일 우측 차트가 지금 너무 중요해 보이는데 회색선이요. 네? 한국의 설비 투자 증가율이에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근데 2009년, 10년, 11년, 12년이 이제 차화정 사이클, 캐펙스 사이클이었죠. 그리고 16년도, 18년도 사이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사이클인 건데 이 사이클이 나오냐 마느냐가 전 되게 중요해 보이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16년도, 18년도 저 캐펙스가 2020년, 2021년 코스피의 어닝에 큰 레벨업을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게 뭐죠? 제가 저번에도 강조드렸는데 우리나라 5대 그룹을 보세요. 2016년도 전으로 대부분 지배구조가 새로운 온으로 넘어가면서 그들이 제시했던 포트폴리오가 현재 대박이 난 것들이에요. 저 캐시를 통해서 한국이 투자를 늘리냐 마냐가 장기 호황을 이뤄가고 글로벌에서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는 한국의 역할이 될 텐데 이런 이야기 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듣고 흘리셔도 되는데 왜 한국은 투자를 하지 않을까? 전 두 가지 이유를 봐요. 첫 번째, 네. 첫 번째, 한국은 대통령 임기 말에 그룹사들의 투자가 늘어나 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게 지금이죠. 네. 내년 3월 이후에 한다고 발표해도 내년 하반기나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한국과 경합구도에 있는 글로벌 국가들이 어딜까요? 중국, 일본, 대만 이런 국가들이죠. 네. G2의 분쟁이 새로운 공급망을 만들고 한국은 그 공급망의 핵심 중간재를 납품하는 국가예요. 근데 대만과 일본은 정확한 라인이 있죠. 미국. 네. 한국은 어디에 대한 선택을 결정하기가 되게 어려운 구간이죠.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그룹들의 최근의 투자 동향을 보면 미국으로 확정적으로 투자를 늘리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중국이 올라올 때 한국에 대한 상대적인 매력도 부각될 가능성이 커요. 이 그림 하나 보실. 이거 제가 작년 하반기에 강조드렸던 그림이에요. 우리나라 6대, 5대 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가 바뀌는데 이걸 어떻게 늘리실지 모르겠지만 글로벌을 보는 애널리스트의 입장에서 보면 핵심 그룹사들의 대형 업체들이 저렇게 빠르게 기업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나라가 없어요. 일본이 그렇습니까? 대만이 그러냐고요? 그렇지 않아 보이거든요. 내년도 한국은 이 투자 사이클이 나오고 여기에 기업의 투자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죠. 많은 분들이 현대차 답답해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차의 수소도 결국은 현대차 혼자의 투자로 되는 건 아니에요.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될 거고 관련한 밸류체인이 필요한 거죠. 네. 그리고 저는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이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시가총액 지도가 변해요. 온도가 변하면 거기에서 살아남는 종들이 지배를 하게 되잖아요. 저는 우리나라의 효성이나 코론 같은 그룹들도 되게 유심히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떤 기업을 좋아하냐면 우리나라 매니저들한테 세 가지 필요 충분 조건이 있어요. 본업의 현금 흐름이 좋으면서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하는데 이 신산업이 코스트를 까먹는 게 아니라 밸류에이션을 높일 만한 연관성이 있는 애들. 네. 저는 우리나라의 그런 기업들이 내년에 투자가 늘 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효성, 코롱 뭐 이런 기업도 될 거고 조금 느리지만 아니 그러니까 업종으로 보면 신재생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수소 쪽도 대표적인 그쪽이 될 거고 뭐 많죠. 네. 뭐 뒷부분에서 그런 산업들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를 하면 네. 제가 방송 끝나고 나니까 야, 너 한국 되게 나쁘게 보더만 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거는 매크로 환경에서 그런 거지만 제가 보는 내년의 큰 그림과 후내년의 관점에서 본다면 투자 사이클이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지금의 공급 과잉이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될 테니까요. 근데 완화되는 그림으로 간다라고 치면 한국을 재평가해야 되는 구간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완전 바뀌는 거거든요.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 200이 좋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그렇게 포지션을 바꾸자라는 게 아니라 내년도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구간이니까 충분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네. 자, 이제 조금 더 돈이 되는 산업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생각을 바꾸자는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성장주가 좋아요, 가치주가 좋아요라는 질문을 적었고 무의미한 논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어떻게든 설득시키기 위해서 이 세 개 차트를 다 붙여놨어요. 근데 이 차트를 잘 보세요. 제일 아래 차트가 뭐냐면
민감주와 가치주, 이게 이제 그러니까 성장주의 상대적인 주가의 흐름이거든요. 상대 수익률을 뺀 건데 제일 아래 그림 보시면 원래 이렇게 낮은 레인지로 가야 되는 애들이 큰 폭의 변화를 가고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저 차트를 보시면 기가 막힌 일들이 지난 2년 동안 일어났던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위기로 민감주의 이익은 급감을 하는데 성장주는 언택트 때문에 수요와 이익이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극명한 차별화가 나왔던 거죠. 네네네. 그리고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경기가 너무 빠른 리커버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막대한 기저효과를 베이스해서 민감주 이익이 급격하게 튄 거죠. 그러니까 이익의 모멘텀과 기저효과가 너무 극명하게 갈리고 이걸 프라이싱할 만한 돈이 너무 많았던 거죠. 차트 다시 보여주시면 빨간색 동그라미 보이세요? 빨간색 동그라미를 보면 지금 기저효과나 이익 모멘텀이 붙어있죠. 어. 그러면 두 가지 스타일로 시장의 흐름을 가져가기가 어려울 거라는 이야기죠. 그럼 뭘 봐야 되냐? 저는 내년도 세 가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먼저 왼쪽 차트부터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게 뭐냐면 매출 성장의 분포도예요. S&P 500 기업들이거든요. 미국의 성장률은 원래 몇 프로였습니까? 2%? 그쵸. 2, 3%죠. 근데 작년에요. 2021년을 보시면 올해 20% 이상 성장한 기업들의 비중이 30%가 넘어요. 그러면 옛날 수준이냐면 GDP 10배 이상을 성장을 한 그렇죠. 기업이 30%라는 거죠. 그리고 10%, 20% 안에 들어가는 기업도 30%가 돼요. 그러니까 가정의 과거의 성장에 그리면서 본다면 지금 미국은 미친 거죠. 그래서 성장이 흔한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차별화는 플러스 플러스의 개념이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의 개념이라고요. 근데 내년에 되면 후내년까지 성장이 희소해지는 그림이 나오게 되죠. 그럼 금리가 여전히 낮다라고 생각하면 올해, 내년, 후내년에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애들의 가치는 금리가 올라와도 여전히 매력적일 거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익 모멘텀이에요. 제가 재료가 끝난 종목들을 손절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익 모멘텀이 깨지는 거예요. 가운데가 차트인데 사실상 파란색 선이 더 중요해요. 네네네. 분기 기준으로 이익 모멘텀을 본 거고 회색은 연간 기준으로 전년 대비해서 증가율을 본 건데 빨간색이 현재 구간이거든요. 이익 모멘텀이 깨지는 구간에서는 재료에 되게 민감하게 반영을 해야 돼요. 네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그 차별화 핵심인데 습관이 있죠. 뭐 다 중요해 다 중요해 막 이런데 제 나름 엄청 요약해서 온 거라서 그런데 네. 맨 마지막 차트가 회색 차트가 어떤 코릴레이션이냐면 네. 모든 업종의 상관관계를 합산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차별화가 심화되는 용도로 쓰는 거거든요. 아. 근데 주가 업종의 차별화가 심화되는 가장 큰 모멘텀이 물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은 올해는 사실 시장은 동조화됐어요. 이런 그림이었다니까요. 빠지는 업종이 사실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그림을 가야 되냐. 전 첫 번째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 가지 컬러를 가지고 시장에 투자를 했다면 내년은 네. 성장과 가치를 적절히 배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바벨 전략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오늘 저는 성장이 나오는 업종에 대한 몇 가지 내년도 주조주가 될 수 있는 아이디어 몇 가지를 조금 전해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돈 되겠네요.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요거는 이제 저희 포트폴리오인데요. 저희는 위에 배분 전략에서 이건 이번 달 전략입니다. 저희는 저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가고 있고 가져가고 있는데 저희가 나스닥을 지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근데 저희의 목표는 변동성을 제어하는 거고 내년에 저희 기대 수익률 그렇게 높지 않아요. 얼마? 15에서 20% 정도면 그레이트한 수익률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야 종목 만족? 안 됩니다 저는. 그렇죠. 근데 그 관점에서 그러면 저희가 수익률의 알파를 낼 수 있는 혹은 베타를 창출할 수 있는 테마들이 어떤 게 있는지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15에서 20이면 그것만 개런티 해준다면 네. 제 자산 다 드릴 수도 있어요. 그 정도만 할 수만 있다면 그쵸. 만족입니다. 저는 개런티가 안 되기 때문에 김프로 자산 못 받겠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저도 안 받아. 돈 되는 이야기 좀 들어서 그럼 내년도에 이제 뭐 투자분들 사실 이 부분에 좀 관심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저희 글로벌 팀은 어떤 주도주를 생각하고 있냐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이 그림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잡하죠. 토 나오죠. 이런 그림 보면 이게 저번에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 사이클을 보는 거예요. 제일 윗줄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경기 사이클이고요. 가운데가
투자 사이클을 이야기하는 10년, 20년 사이클이고 아래가 기술 주기를 이야기하는 50년 사이클이에요. 근데 제가 작년에 이 차트를 그리면서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제가 주식을 왜 좋아하냐면요. 이 세 가지가 다 올라가는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내년, 작년에는, 올해는 주식을 버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은 무슨 이야기를 드려야 되냐면 투자의 사이클과 기술혁신의 이 50년 사이클은 내년이 아마 절정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장기 성장의 테마들은 여전히 매력적인 그림을 만들어낼 텐데 저는 그 그림을 차트처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봐요. 이 검은색 선이 체증이 변하면서 변화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저는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4차 산업이 주도하는 기술혁신 그린 에너지로의 에너지 패러다임 시프트 그리고 G2의 분쟁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는 이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코비드 19 이후에 어떤 그림이 만들어졌냐면 차트처럼 만들어진 거죠. 이런 변화가 늦어질 것처럼 이야기됐는데 오히려 더 빠른 속도의 기술의 혁신과 에너지 패러다임 시프트와 공급망 재편의 불균형까지 이야기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프님 생각나세요? 제가 작년 하반기 제목을 리오프닝이 아니라 리스트럭처링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라고 이런 구조적 성장주를 강조드렸잖아요. 네. 저희 올해 전망은요 리밸런싱입니다. 리밸런싱? 이런, 네, 이런 변화가 제가 영어를 잘하지도 않으면서 쓰는 재균형인데 이런 변화가 꺾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더 빠른 속도감과 레벨을 만들어내나 균형감을 찾는 일을 만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수혜주들 이 그림 한번 보실래요? 56페이지 지금 시장이 다 알고 있는 혁신과 관련된 ETF들의 편입된 기업들의 매출이에요. 미쳤죠? 매출이 그래서, 저렇게 올라간다고요? 네. 근데 이게 올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 성장이 흔했으니까요. 근데 내년, 후내년에 얘들의 외형 성장이 조금 더 높아지거나 현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달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내년은 상대적 우위에 대한 관점에서의 변화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 관점에서 저희는 내년도에 장기 성장 테마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림과 조금 달라졌는데 저희는 크게 이 다섯 가지를 보고 있거든요. 여기서 수혜주를 찾고 있는데 저희가 보는 건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은 여전히 침투율이 높아질 거고 캐펙스에 대한 증설이 나올 거다. 근데 저는 그 4차 산업혁명에서 올해 가장 섹시하게 보는 성장이 AI예요. 그러니까 왜 AI를 보고 어떤 산업을 조과하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메타버스와 관련된요. 근데 메타버스는 지금 시장에서 회자되는 소프트웨어나 플랫폼 기업이 아니라 하드웨어 기업들이 더 주가 수익률이 높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 그렇죠. 거기와 연계된. 그리고 이거가 뭐예요?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네네. 그 뭐라 그런지 몰라. VR, AR 기기라고 네. 그냥 뭐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공급망 재편과 관련된 네. 설비 투자가 늘어날 거고 그걸 지원하는 정부의 투자도 늘어날 거고요. 네. 그리고 그린은 올해 글로벌하게 한 18% 정도가 그린 에너지거든요. 전 세계로 따지면. 내년도 20% 중반대까지 올라가겠죠. 근데 과거랑은 좀 다른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 태양광 풍력은 이제 기저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큰 그로스는 못 만들어낼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재밌는 건 네. 지금 그린과 관련한 부분에서 엄청 큰 성장이 나오거나 외형의 확장이 나올 수 있는 산업은 따로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수소예요? 뭐 수소일 수도 있고요. 언제요? 네, 그 뒷부분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큰 정부와 관련된 네네. 이 투자 사이클 네. 이런 것들을 짚어드릴 텐데 제가 앞에서 너무 막 기대감만 주고 뒤에 별거 없으면 안 되니까 그냥 빠르빠르게 넘어갈게요. 네. 저는 AI를 엄청 좋게 봐요. 근데 AI 산업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58페이지 뭐 외형 성장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58페이지 보면 가운데 차트 한번 보실래요? 저기 회색에 지난 1년 동안, 1, 2년 동안 팬데믹 이후에 플랫폼 업체들이 클라우드를 비롯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가공하고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할 정도의 역량이 확대된 거죠. 그리고 이 데이터는 계속 쌓이고 있어요. 네. 그럼 다음의 사업 단계는 뭐냐면 이게 개화되는 그림인데 디지털 금융,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 모빌리티가 되겠죠. 스마트 물류, 디지털 헬스케어. 저는 이쪽이 올해 주가가 그렇게 세지 않았어요. 저는 이쪽 산업에서 큰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봐요. 디지털 금융,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 스마트가 좋구만. 스마트 네. 물류, 디지털 헬스케어. 네, 그게 이제 모빌리티랑 맞물리는 것들인데 저는 한번 예상을 해보면 저는 네이버 카카오가요. 내년에 동네상권이라는
큰 저항과 헤게모니를 불구하고 디지털 헬스케어에 진출할 거라고 생각해요. 약국과 병원과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되게 높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딱 아마존과 텐센트의 3년 뒤를 궤적을 쫓아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궤적일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핀테크에 대한 저변은 계속 확산될 가능성이 커요. 네. 근데 그게 뭐냐? 공급자의 결심일 거죠. 왜냐하면 전통 사업자들이 변화할 테니까. 그러니까 여기와 관련된 글로벌 기업들이나 국내에서의 큰 수혜 업종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메타버스는 아마 다음 주에 저희 신한 글로벌 팀에서도 인뎁스한 자료가 나올 텐데 이거 투자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제가 투자의 방법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전략입니다. 메타버스는 그린 에너지 생각하시면 돼요. 산업이 이제 이렇게 개화해서 성장을 하는 단계일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완전 1부 능선, 2부 능선으로 넘어갈 텐데 이때 종목 찾기가 쉽지 않아요. 로블록스 막 물려있다가 팔았는데 하루 50%씩 오르고 막 이런 머리 아프잖아요. 네네. 그래서 따라 없는 것들에 대한 불안감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아직까지 기업이 적자인 기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사업의 생태계에 대한 방향성에서 명확한 인사이트나 날리지를 갖기도 어렵죠. 그럴 때는 ETF를 절반 이상 가져가는 게 되게 현명한 전략이에요. 네네. 저희가 아이클린이라는 ETF를 초반에 가져갔고 지금 아이클린 비중 0이거든요. 지금은 신재생은 종목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성장 사이클과 주가의 사이클에 따라서 다른데 그 구간을 가져가고 저희가 조금 확장드리고 싶은 건 59페이지 우측인데 네. 메타버스는 지금 한국에는 제작업체들이나 엔터 기업들이 여기에 수혜를 보고 있는데 저는 전체 메타버스 파이로 보면 빙산의 일각이라고 봐요. 메타버스의 가장 큰 핵심은 구글 그리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애들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드웨어 기기에서도 가장 높은 기술력의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키플레이어는 누구냐? 애플이에요. 애플이 VR, AR 기기를 내년에 낼 수 있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외신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지금 TSMC 증설에 애플 내년도 VR 물량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몇만 대인지는 지켜봐야 될 이야기이긴 하지만 요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우리나라 IT 하드웨어 중소형 기업들 참 무겁다는 생각 안 드세요? 시가총액 대비해서. 저는 메타버스의 핵심은 통신과 기기의 발전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평면 TV들이나 이런 것들에서 그리고 플랫폼을 연결하는 가상과 현실의 관계 내에서 하드웨어의 수요가 새로운 혁신을 이끌 만한 변화일 거예요. 저는 그쪽으로 내년도의 방향이 변화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수요 업종들도 봐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도체들이나 혹은 기기와 관련된 애들이거나 그리고 통신과 관련된 이런 애들이 생각보다 큰 모멘텀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기업이 지금 투자자들한테 원성을 좀 들었어요. 저는 페이스북을 제일 좋게 봤거든요. 왜냐하면 메타? 그렇죠. 이제 메타죠. 메타버스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해왔고 네. 그리고 거기와 관련된 준비가 가장 높은 기업이었는데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주가가 빠져서 지금 S&P PR과 유사해요. 메타버스에서 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고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S&P PR을 준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하드웨어 쪽으로 투자 지형을 좀 넓히시라는 이야기랑 그리고 ETF를 같이 가져가면서 장기적인 확신에 대한 수혜를 가져가시는 게 긴 성장의 테마를 가져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페이지는 이제 저희가 보는 메타버스의 밸류체인 내에서 네. 수혜 종목들을 적어놨고 저도 모르게 저희가 좋게 보는 기업들의 빨간색 레벨을 음영을 적어놨는데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반도체는 많이들 물어보셔서 그냥 이야기를 드리면 61페이지 좌측 차트 보시면 저렇게 떴어요. 반도체 소비량이랑 반도체 장비 구매액이라는 게. 근데 아직도 반도체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죠. 반도체는 두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언제 공급 부족 현상이 완화되냐라는 거예요. 그럼 61페이지 가운데 차트 보시면 저는 요즘에 가장 열심히 듣는 게 연준의 무슨 코멘트들이 아니라 기업들의 컨콜들을 되게 열심히 듣는데 NXP가 이제 저희가 저번에 추천드렸던 자동용 반도체 대빵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네. NXP가 콘콜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주문을 해서 출하를 해주는 데 50주가 넘게 걸린대요. 50주? 1년? 1년이 넘게 걸리는 거죠.
지금 전체가 한 40몇 주가 걸리거든요. 자동 조형 반도체 하는 데 아니에요? 네. 85%, 80% 정도가 50주가 넘게 걸린대요. 뭐 그거 싼데 싸다며. 뭐 이렇게 오래 걸려. 근데 이제 이 50주가 20주로 네. 줄어드는 게 아니라 네. 언제부터 정점을 찍고 내려오냐라는 건데 그 차트 안 보여주셔도 돼요.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내년도 상반기에 물량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증설돼서 출하되는 물량이 제일 많아요. 그럼 리드타임은 조금씩 줄어드는 현상 자체가 나오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차량용 장비 혹은 아날로그 반도체들의 투자 매력도는 그렇게 높아질 가능성이 크진 않죠. 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지금 저희가 보는 건 62페이지인데 요건 좌측 차트 한번 그림 보셔야 돼요. 내년도 상반기에는 증설 물량 중에 가장 많은 게 뭐냐면요 10나노 이하의 반도체예요. 지금 비메모리가 쇼티지거든요. 비메모리가 쇼티지인데 10나노 이하가 나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반도체를 내년도 볼 때 핸드폰이나 PC 이런 걸로 보진 않아요. 얘는 이제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 않으니까 상수로 보는데 데이터 센터잖아요. 데이터 센터를 짓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쇼티지인 비메모리를 쌓아놓으려고 그러죠. 메모리를 먼저 쌓아놓겠어요. 범용제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과 업황도 비메모리에 대한 증설이 나와서 데이터 센터의 증설 물량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면 반도체 디램의 사이클이 내년도 뭐 2, 3월을 저점으로 보던데 저는 되게 동의한 수요의 그림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저는 한국의 DDR5가 되게 중요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내년에 증설되는 데이터 센터 관련한 보고서들을 보면 대부분 AI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레벨업된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와 같은 애들이 내년에는 업황이 확실히 바뀔 수 있는 환경에는 놓여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희 같으면요 당연히 비메모리를 우선해서 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희 탑픽은 지금 단기간에는 NXP ASML을 가지고 있지만 네. 엔비디아를 조금 더 롱텀리 가지고 있을 만한 요인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미국 중국도 3분기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지금 중국의 3분기 실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중국 반도체들이 계속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고 있어요. 중국 반도체 좋아하는 거 김프로님 아실 텐데 이게 어디 가서 이야기하기가 그렇거든요. 정책 변동성 때문에. 근데 중국은 어찌됐건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 내에서 가동률을 100% 이상으로 가동하면서 글로벌하게 수요의 안정과 로컬의 수요까지 감내를 하고 있는데 중국의 반도체도 미중 분쟁이 이제 더 심화되는 일로가 아니라 그러면 제가 일부러 저기 윗줄에 보면 3화나 9화나 HK를 적었어요. 이게 로컬과 제가 알기로는 이거 국내에도 상장돼 있는 걸로 아는데 유사한 게 중국 반도체 ETF들도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를 투자하는 것보다 괜찮은 대안이 내년도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저희는 이걸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목해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그린이에요. 마지막 네. 남은 거. 근데 그린 잘 보시면 좌측 차트 이제 좀 보여주실래요? 좌측 차트 보시면 탄소 제로로 가기 위해서 1번이 지금 기존의 정책 라인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변화되면 2번의 라인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진짜 2050년에 넷제로로 가려면 녹색의 라인으로 가야 되는 거죠. 정책의 강도나 수요는 늘어날 거냐 말 거냐는 상수죠. 그리고 두 번째가 가운데 차트가 이거 재밌지 않으세요? 이게 글로벌하게 탄소를 배출하는 비중이거든요. 선진국들은 2000년부터 이제 선진에서 신흥으로 제조기지가 이전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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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탄소 배출도 다 신흥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 선진국이 왜 탄소 배출에 이렇게 적극적이냐면 가장 궁극적인 요인은 신흥국의 제조업 기지를 선진국으로 가지고 오는 가장 큰 무기죠. 짜내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선진국보다 더 많은 투자를 탄소 중립에 하고 있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관세 때려봤자 자국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중심으로 밸류체인을 잡으면 선진국 같은 경우는 고용 창출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이 그림으로 가니까 의견은 없는데 네. 이제 저는 무슨 그림을 보냐면 65페이지 좌측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림인데 올해가 이제 한 16, 18% 정도 신재생 비중이 왼쪽처럼 나오고 내년에 이제 20% 중반으로 가는 건데 이렇게 늘릴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늘릴 수가 없냐면 설비가 아니라 전력의 안정망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65페이지 투자 치도를 크게 네 가지로 가져가고 있어요. 첫 번째 탄소 배출 거래죠. 이건 우리나라에도 지금 ETF가 신한자산운용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의 가격 차이가 10배가 넘어요. 사실 탄소 배출은
탄소 배출 가격은 계속 높아질 텐데 난 유로 지역의 가격이 높아질 거예요. 근데 거래할 수 있는 건 월드랑 유럽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여전히 안전 마진을 확보한 되게 괜찮은 투자라고 봐요. 네. 이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고 두 번째 제가 막 핏대 쓰면서 말린 탄소 포집. 이것도 내년에 캐펙스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여전히 좋게 봐요. 그때 제가 기억하세요. 그 미국이 아니라 노르웨이 기업에 상장된 기업이 있을 거고 저희 최원성 연구원이랑 함영도 연구원이 와가지고 그때 말씀드렸던 기업. 맞아요. 네, 그리고 말하고 주가가 거의 지금도 더블 가까이 올랐거든요. 근데 3분기 매출액이요 1800%가 늘었어요. 작년 대비요? 네.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작년 3분기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외형 성장에 대한 그림에서는 캐펙스 증설은 아닌 것 같아요. 일이 뭐였죠? 아쿠아 카본 캡처였죠. 그때는 제가 일부러 함영도 연구위원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 종목 이야기는 안 했는데 그 지금 노르웨이잖아 노르웨이. 네네. 그래서 못 산다는 건 아니었어요? 살 수 있죠. 저희 신한금융 투자로 하시면 전화를 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저희 거를 쓰시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 종목을 사시라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근데 탄소 포집과 관련한 생태계에 대한 그림은 탄소 포집 기술을 관련한 기업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탄소를 가공하고 저장하는 장치부터 다양한 수혜 산업들이 있어요. 충분히 공부를 해봐야 되고 네네네. 충분히 투자에 대한 매력. 왜냐하면 이제 초입의 단계니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죠. 아까 말씀했던 거. 그럼 그림은 어떻게 봐야 돼? 저희가 제일 좋게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저희가 제일 좋게 보는 게 ESS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중국이 특이한 일을 하거든요. 지금 중국은 원래 물가에 되게 민감한 국가예요. 물가 정책 잘못 세웠다가 문제가 생기면 중국은 큰 문제가 생기니까 에너지 가격이 YOY로 지표로 60%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바닥에 있는 석탄을 다 긁어모으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게 이제 물가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근데 또 반대편의 딜레마는 있는 거죠. 아, 얘들 환경 규제 한다면서 석탄을 해? 지금 중국은 어떤 정책을 폈냐면 석탄의 공급을 순차적으로 늘리긴 하는데 나머지 전력 안정망에 대한 투자를 지금 미친 듯이 늘리고 있어요. ESS가 중국이 이거 제가 숫자를 계속 까먹어서 적고 왔는데 네. 중국이 1년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2.5기가와트 정도 ESS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2025년 3년 남았죠? 네. 3년 동안 지금 2.5를 가지고 있는데 30억 기가와트로 늘리려고 그랬어요. 30억? 네. 미친 거죠. 지금 2.5억에서 30억으로 넘어가고 있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원래 태양광을 제가 발전을 하는 업체예요. 그러면 1기가와트를 가지고 있으면 네. ESS를 얼마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1기가와트를 저장할 수 있는 이상의 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재생에너지가 기후변화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전력 차질에 문제가 없는 것들이죠. ESS는 그러면 어떤 배터리가 쓰이느냐. 한국처럼 삼원계 NCM이 쓰진 않아요. 인산철. 그렇죠. LFP. 네. BYD랑 CATL 주가가 요 2, 3주 동안 왜 강한 줄 아시겠죠? 저는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 자산이라고 봐요. 네네. 그리고 가뜩이나 큰 성장에 대한 프라이싱을 미리 해놓은 산업들이 외형이 넓어진다는 것들에 대한 한국도 지금 이 수주를 받고 있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는 한국도 글로벌 MS에서 두 자릿수 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ESS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ESS 시스템. 네. 제가 예전에 김프로님이랑 식사를 하면서 그 시스템 관련한 기업을 한번 추천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이 수요가 급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력의 안전망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플랫폼 같은 기업들. 네. 뭐 예를 들어서 스템 같은 기업들이 여기에 포함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요 3번을 중요하게 보실 것 같아요. 그린은 어떤 에너지가 좋으냐. 저는 내년도에 수소와 원자력이 매력적일 거라고 봐요. 수소와 원자력? 네. 왜 그렇게 보냐면 전력의 안전망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네. 화석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지금 가장 현실적인 대안 원전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수소는 이동이 가능한 유일한 대안재인 거죠. 근데 여기와 그래요? 관련한 부분에서 재밌는 건 올해 성장이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투자가 본격화되는 구간에서 저는 밸류를 뽑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저번에 방송이 언제였지? 그때 이후로 계속 수소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엄청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션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줄일 생각이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포트폴리오의 관점에서 저희는 그린을 15%로 잡아놓고 아까 말씀드렸던 탄소 배출 거래 그리고 ESS 그리고 탄소 포집 그리고 수소와 원자력과
태양광에서 조금 기회가 되는 뭐 썬넌 같은 경우는 ESS를 다 하거든요. 아마 공부하신 분들은 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 텐데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 중국 이야기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네. 중국 이야기를 조금 드릴게요. 요즘에 가장 중국에 대해서 많이 듣는 질문이 아, 중국 괜찮냐? 아 내년에 좋게 보고 싶은데 중국이 걸린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이야기 하면 중국은 좋게 보면 욕을 먹더라고요. 뭐 근데 뭐 애널리스트는 원래 욕먹으라고 하고 있는 직업이기도 하니까요. 제 소신껏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조금 거꾸로 볼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중국 사자? 팔자 그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네. 중국을 저희는 사실 올해 수익률이 제일 좋았던 게 저희는 나스닥이 아니라 차이나였거든요. 네. 이제 그 이유가 저희는 중국의 재생에너지랑 반도체 비중이 워낙에 높았기 때문인데 네. 금풍 과기? 그렇죠. 금풍 뭐 해상 관련한 동방 케이블 제조도 동방 케이블도 가지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죠. 뭐 앞으로 지난 거에 우리가 못한 것 중에 하나인 걸 수도 있으니까 잘한 거에 하나일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지금 중국을 어떻게 보라고 말씀드리냐면 첫 번째 중국과 글로벌 경제의 디커플링을 역발상적으로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글로벌 경제가 이렇게 나락으로 갔던 시점이 있어요. 제가 애널리스트 하면서 가장 잘했던 게 이제 그때 이제 주가의 바닥이 올 겁니다라고 이야기 한번 했던 것들인데 그때 제가 그 이야기라고 야 미친놈아 신용위험이 저렇게 커져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근데 그때 중국은 어땠냐면요. 가장 빠르게 코로나를 진압하고 가장 빠르게 경기 리바운드를 했죠. 그래서 나머지 국가들이 다 터지는 구간에서 중국이 먼저 리바운드를 했고 그리고 나머지 국가가 천문학적인 재정을 통해서 올라올 때 중국은 작년 6월부터 긴축에 들어갔어요. 아... 그래서 나머지 국가랑 확연한 디커플링을 보여왔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동 부유와 관련한 테크에 대한 규제들이나 부동산 규제, 디폴트 여러 가지 우려에 처한 거죠. 근데 저는 중국 정부가 감내할 수 있는 경기의 하방에 다다랐다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물가를 말씀드렸죠. 바로 중국 정부는 석탄 생산을 늘려서 에너지 가격을 통제시켜요. 왜냐하면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물가의 상승과 고용 문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중국에 저보가 같이 제조업, 요 볼펜 만드는 제조업체 영업이익률이 몇 프로 될 것 같으세요? 평균 5%예요. 에너지 가격 20% 올랐단 말이에요. 뭐 적자죠.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러면 기업의 디폴트고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바로 변한다는 거죠. 그리고 차트 한번 보여주실래요? 가운데 보시면 중국이 디레버리징을 결정했던 2012년 이후부터 중국 경제는 아주 명확한 상하방의 그림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중국이 감내해야 되는 경기의 하방 압력이 저는 커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용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저를 한번 봐주시면 글로벌 경제는 내년도에 이런 그림을 보일 텐데 중국은 올해 상반 내년 상반기에 바텀밍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경제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정책에 대한 그림도 보셔야 돼요. 이게 14차 5개년 기획에서 제가 투자자분들한테 죄송한데 중국을 되게 좋게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대규모 투자가 수반됐어야 돼요. 네. 근데 14차 5개년 기획에 가장 많은 투자가 수반돼야 되는 1년차에 투자가 없었어요. 목표치를 지금 아직 연말이 끝나지 않았지만 하이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2, 3년 차에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중국은 디레버리징을 한다고 개혁을 포기하는 게 되는 거죠.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크다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중국의 6중전회가 어제 끝났거든요. 네, 오늘 발표하죠. 네. 근데 일단 첫 번째 발표된 건 시진핑의 연임은 거의 확실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 원로들의 동의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중국은 다른 꿈을 꿀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래서 저는 중국의 바텀밍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긴 생각을 드리면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 제일 우측 차트 한번 보세요. 좀 생각을 하게 하는 차트일 것 같은데 미국발 금융위기와 코로나를 회색 음영으로 그렸어요. 아 파란색 음영으로. 그리고 지금 보시는 우측의 막대 차트는 M2 증가율입니다. 유동성을 얼마나 풀었냐는 것들이죠. 미국발 금융위기에는 중국에 미친 듯한 레버리지로 글로벌 경제가 안착을 했고 그리고 중국은 디레버리징에 힘든 몇 년을 거쳤던 건데 지금은 완전히 디커플링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이야기하면 또 중국 좋아하는데 저는 지금 중국 비중이 없는 투자자로서 이야기를 드리면 중국 없어요? 개인 주식으로는 없습니다. 네. 근데
저는 중국이 바른 길을 가고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바른 길의 과정에서 혼선의 문제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지금 중국에 이번 주에 있었던 일들만 업데이트 해드리면 부동산 대출이 다시 리바운드를 하기 시작하면서 관련 주식들이 되게 어제 강하게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다운사이드에 대한 그림보다는 저는 중국의 턴어라운드에 대한 정책 기조의 변화를 지금 사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대편에서 볼 기회가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을 좋게 이야기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없으니까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올림픽 이야기를 하는데 88 서울올림픽을 하는 서울과 북경올림픽을 하는 지금의 중국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중국이 대회 이미지를 위해서 올림픽 때 뭘 할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중국은 이미 다른 나라가 되어 있어요. 아. 그들이 가져가는 정책의 기조를 보는 게 더 중요해요. 북경올림픽을 가지고 시크릿컬을 사고 말고 할 문제는 아닌 나라인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 뷰는 동의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저는 보는 건 뭐냐면 중국이 이제 다음 장이죠. 저희는 여전히 뷰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칫이 14차 5개년 기획의 수혜가 되는 애들의 매출 성장의 CAGR을 구한 거고요. 그리고 우측 차트 이거 선생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업종별 차별화거든요. 먼저 67초 5개 우측에 있는 왼쪽에 점을 보세요. 0에서 100을 놓고 지금 어딨냐는 건데 항생, 미국의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다 작살이 났는데 중국 차이넥스트는 역사적 신고가 근처에 있어요. 그리고 개별 업종에서 보더라도 그린과 관련한 밸류체인들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된 애들은 여전히 좋아요. 그럼 저는 내년에 뭘 좋게 보고 있냐면 이제 저걸 봐주시면 이제 마지막에 끝날 테니까 네. 저는 내년에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도 나쁘게 보진 않아요. 근데 주가는 누가 더 좋을 것 같냐면 공동부유 얘들이랑 같이 성장하는 산업들 중에서 중국의 성장주들 중에서 AI 기업들, 클라우드 기업들 그리고 그 IoT와 관련한 통신과 관련한 이런 중소형주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주식들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차이넥스트나 뭐 K웹이나 뭐 미국에 상장된 혹은 중국의 커창판을 벤치마크하는 인덱스는 꽤 괜찮은 성과를 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소비 업종들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강조해요. 그래서 사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도주를 찾는 그림이잖아요. 지금부터 중국이 나오는 정책의 기조에 저희가 레드 캐피탈리즘을 씌워서 중국을 묻어두지 말고요. 네. 올해처럼 중국에서 성장이 나오는 애들은 계속 신고가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한 균형감도 가져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뒷부분에 투자 이야기들이랑 이런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기 차트를 보여주시면 제 이야기 꼭 드려야 돼요. 요거는 이제 저희 신한금융투자 글로벌 팀이 커버하는 테마들이고 거기에 음영은 저희가 좋게 보는 산업들이고 ETF도 네.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자랑 한번 할게요. 저희 신한 글로벌 팀은 네. 정말 훌륭한 팀원들이 같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세상이 아는 사람처럼 떠드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네. 뒷부분에 보시면 저희가 아까 인공지능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산업 애널리스트의 요약과 핵심 기업들 이런 것들을 다 담아놨습니다. 근데 이 자료가 무료입니다. 3프로 게시판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 네네네. 그리고 저희 팀원들이 와서 핵심 산업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전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시죠. 매주 목요일 아침으로 확정해드리고요. 그 박석중 파트장은 한 달에 한 번 나오시고 팀원들은 매주 한 번씩 나오시고 그렇게 한번 그럼 되겠네요. 제가 한번 가서 네. 이 친구들이 다시 한번 그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더 봐주십시오. 그 아까 그 아니 팀원들 팀원들 아 네 인물도 다 좋죠. 네. 제가 사람 폭이 되게 많은 사람 백 그러니까 14분이네요. 14분 네. 그래봐요 일주일을 하려면 떠서 보이면 한 달에 한 번꼴이요 거의. 아, 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네. 어떻게든 기회를 좀 만들어 봐서 네, 네, 그렇게 저희의 하십시다. 생각들을 내가 사실 저 노동결 수석 연구위원한테도 사실 옮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며칠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연락 드렸는데 좀 안정될 때까지 좀 네, 제가 끌고 오겠습니다. 오케이. 네, 하십시다. 함영도 위원도 있고 또 뭐 아는 얼굴 네? 분들이 계시네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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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차원석 수석 연구. 네, 우리 박석중 파트장님. 아 근데 이 자료를 꼭 좀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신한금융 투자의 그 자료 스타일이 빡빡해. 차트도 뭐 아니 뭐 이면 아니 그 종이를 이렇게 아껴야 됩니까? 손으로 하나씩 딱딱 주면 되는데 한 종이에 글자 쫙 쓰고 거기다 또 차트를 하나에 세 개씩 넣어. 네. 어? 아. 그래서 여러분 저희 그 우리 저 뭐죠? 삼프로TV 네. 앱 그거를 PC로 보세요. PC로. PC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PC로 볼 수 있거든. 아니면 이제 투자해서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그렇죠. 아, 저는 네. 꼭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희 자료를 읽어주십사 하는 건 저희 걸 따라서 투자를 하자라는 게 아니라 내년도의 시장을 보는 시각을 저희를 통해서 넓히시거나 균형을 잡으실 수 있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뚜렷하게 말씀을 네, 드리는 거거든요. 네, 네. 참고하셨으면 요거를 지금 이제 금요일 저희가 점심도 안 먹고 12시 때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날 올라가는데 얼른 요 자료는 제가 끝나자마자 올리고 네. 공지를 하라 그렇게. 왜냐면 예습을 해가지고 좋으면 더 좋으니까. 네. 네. 빨리 편집해서 여러분 네. 주말에 보시는데 문제 없도록 저희가 만들어 놓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 이제 매주 뵙게 될 우리 파스장님과 그 팀원분들 네. 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이 아닙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박석규 파트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 먹으러 가시죠.